1970년 1월 26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시민당 임시 전당대회 실황입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당수회 유진산 씨를 선출하고 당헌 개정과 정책 기조도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문제점의 해결과 북한 비례 도발에 대비한 극우적인 국가안보 대책에 참여할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한편 민주공화당에서는 새로운 야당의 지도 노선을 정립해서 근전야당으로서의 발전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금산 통신위성 지구국이 개통돼 우주통신 시대의 막을 열었다. 처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70년 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돼 농촌 근대화의 불길을 지폈다. 대한적수자사 최두선 총재가 71년 8월 12일 북한에 대해 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안. 이틀 뒤 북한 적십자사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해 9월 20일 판문점에서 첫 예비회담이 열렸다. 이는 분단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 남북 대화였다. 1970년 8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시민당의 유진산 당수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야당의 당수를 맞은 청와대에서는 이날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면한 국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여야 영수회담으로 그동안 약간 경화된 인상을 주던 여야 간에는 새로운 협동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우리 국민들은 곧 통일이라도 이루어질 듯 너도나도 환호했다. 남북 적십자사는 71년 예비회담과 실무회담을 잇따라 개최, 이듬해 2월 본회담 의제를 확정하고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서울과 평양에서 네 차례에 걸친 본회담이 열렸다. 이와 함께 7.4 공동성명에 입각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세 차례에 걸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담도 개최됐다. 71년 성탄절 아침 서울 대한각 호텔에 화재가 발생, 21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167명이 숨지고 3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이 화재는 고층 건물 소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해 겨울, 이상기온으로 보리가 쉬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민과 학생들이 보리 밟기에 나섰다. 69년 9월 이미 삼선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72년 10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른바 유신체제를 출범. 이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숨을 죽였다. 그 이듬해 4월 유고 사라예보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팀이 한국 탁구 사상 최초로 세계를 제패하고 개선했다. 연간 조각 능력 103만 톤 규모의 고항 제철이 준공돼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의 선두주자로 부상했고,
소양강댐, 팔당댐, 남양방조제도 건설됐다. 보잉 747 전보 여객기가 73년 5월 태평양 횡단 노선에 취항했고 74년 울산에 100만 톤 규모의 대형 조선소가 세워져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진수됐다. 지난 6월 21일 신민당의 유진산 총재는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당수의 예방을 받고 당면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전반에 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유진산 신민당 총재 장례식이 5월 2일 신민당 장으로 엄수됐습니다. 70평생을 항일운동과 민주발전 그리고 정당인으로 살다 간 고인의 유해는 국회의사당과 신민당 사이에서 각각 머물러 고별을 한 뒤에 남산 야외음악당에 마련된 영결식장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국립극장에서 조총영계 문세광이 박 대통령 내외를 저격, 유경수 여사가 운명했다. 남북적자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휴전선 땅 밑으로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왔다. 북한은 푀블로 납치, 이씨-111기 격추, 대한항공기 납북, 열차 폭파, 판문점 도끼 만행 등 온갖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해 월남 패망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5월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다.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신민당 당권을 쟁취한 김영삼 총재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75년 9월 1일 여의도 새 국회의사당이 준공됐다. 75년 9월 조총련계 추석 성례단이 꿈에도 그리던 모국을 방문했다. 40년 만에 조국을 찾은 모국 방문단은 가족들과 상봉,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고향을 방문, 조상들의 산소에 성묘한 이들은 조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자유형에서 우승, 광복 이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77년 12월 22일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100억 달러 수출 목표가 달성됐다. 우리는 섬유, 합판, 가발은 물론 미술품까지도 수출했다. 그러나 성장제일주의 그늘 아래 민주주의가 희생됐고 언론 탄압은 물론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고통 또한 심각했다. 70년 11월 평화시장 근로자 전태일 씨 분신 자살. 민주화의 앞장선 언론인 무더기 해지. 79년 8월에는 YH 여성 근로자들의 마포 신민당사 농성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직후인 10월 4일 근전사상 최초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자 부마 사태가 발생했고 섭교천 방조제 준공식이 있던 날 밤 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유신체제가 막을 내렸다.